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찌라시에 돌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은 정유회 씨가 자신의 비선라인을 통해 퍼뜨린 루머였다. 이 과정에 문고리 권력 3인방이 포함된 청와대 안팎 인사 10여 명이 관여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청와대 내부 문건 내용이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중에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강력 반박하며 세계일보와 함께 보고서 작성자인 전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을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단순한 찌라시 수준의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가 과한 걸까요? 아니면 그 문건이 단순한 찌라시 수준이 아니라는 방증인 걸까요? 마치 옛날 구중궁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권력 암투가 지금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른바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파동의 진실,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겠습니다. 정윤관의 시사평법 시작합니다. 한 일간지가 공개한 청와대 내부 감찰 보고서라는 문건의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죠. 전원책 변호사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함께 사건의 파장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정윤회 보고서. 아, 이게 지금 세계일보에 보도가 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조 차장, 네. 되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예, 우선은요. 그동안에 정윤회 씨 하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보이지 않는 실세다. 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보이지 않게끔 인사라든지 모든 게 관여한다. 네. 그래서 어떤 비선 라인의 가장 논란의 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네. 이 문건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문고리 3인방. 네. 그러니까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네. 그리고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네. 정윤회 씨와 작년 10월부터 정기적으로 만나서 네. 청와대 내부 및 정부 동향을 보고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청와대의 감찰 문건이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다. 네. 네. 이런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아, 거기에 뭐 김기춘 실장의 뭐 사퇴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그룹인 7인의 한 사람이죠. 네. 최병렬 씨가 추천을 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됐는데 네. 7인의 원로인 김영환 전 의원만 해도 최근에는 네. 김기춘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교체가 될 거다. 이런 네.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뭐 지금 청와대는 좀 강력 부인하고 문건의 존재, 문건 그 유사한 문건은 있지만 아, 시중에 풍설을 모아놓은 동향, 찌라시 수준의 동향 보고서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전 변호사님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정말 기가 막히는 사건입니다. 네.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다섯 번째 정부, 노태우 정부까지 하면 여섯 번째 정부인데 매 정부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네. 모르겠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뭐 레임덕이 온다고 봐야 될지 네. 무엇보다도 제가 우려하는 것이 정권 말기에 터져야 될 일이 네. 지금 2년이 채 가지 않은 상태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네. 이 김영삼 정권 때는 정권 마지막 해 1월 달에 소위 한보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통령이라고 불리던 김연철이가 구속됐죠. 네. 그때 그 불법 대출 네. 이 4조 7천억인가 4조 6천억인가 되는 엄청난 불법 대출에 뭐 연루됐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속돼서 나중에 이제 재판까지 받았는데 그다음에 조세 포탈죄로 아마 재판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문민정부들 한번 보세요. 그건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저지른 일들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형들을 두고 뭐 봉화 대군이니 네. 영일만의 영포 대군이니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권력을 농단을 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결정에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정책 결정에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번 문제는 뭔가 하면 정윤회라는 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네. 임명직 공무원도 아닌 장외의 민간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네.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 구술수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청와대 안에 지금 환관 4시 탈행이 나온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십상시 발언. 예전에는 제가, 뭐 대군대군하도 이번엔 예, 십상시가.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게 1년 전입니다. 네. 1년 전에 제가 십상시 얘기를 1년 전에 해서 예. 뭐 여러분에게서 내가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청와대 안에 국정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네. 인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청와대 바깥에서 만에 하나라도 논의가 되었다. 네. 그리고 그 이 정부의 시스템 안에 서 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 밖에서 논의가 되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이 정권은 레임덕을 자초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정권이 후진적 민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스스로 한쪽을 허물고 있는 거죠. 아. 붕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청와대는 뭐 그 뭐 만남 회동을 했다는 뭐 강남의 어느 중국집. 뭐 직접 가봐서 직접 뭐 CCTV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청와대 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를 네. 문제를 누군가 거론하고 있으니까 감찰을 해라. 네. 그래서 그 감찰을 한 그 보고 문건. 네. 이 문건은 지금 청와대에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문건을 인정한 이상 네. 뭔가 청와대 안의 시스템 바깥에 든 아니든 권력 네. 암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권력 암투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두고 대결을 하고 정책을 두고 서로 간에 토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해서 권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네. 문자 그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들이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전원직 네. 변호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네. 하는데요. 이번 문건 유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제점을 더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건 네. 전무후무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건이 유출된 시기가 말씀하셨듯이 집권 2년 차라는 집권 초기라는 점, 네. 예, 유례가 없다라는 점 굉장히 네. 위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건의 내용 자체가 권력 암투. 네. 청와대 내부에서 권력 다툼을 한다. 네. 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민경욱 대변인 참 안타깝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이 항상 보면은 또 다른 논란을 낳거든요. 민경욱 대변인 오늘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작성한 건 맞지만 감찰 보고서가 아니라 시중에 풍문을 모은 거다. 네. 아니,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그렇다면 일종의 찌라시를 모은 게 청와대 문건이라는 것. 네. 그만큼 청와대의 권위 자체를 청와대 대변인이 실추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찌라시 정권이라는 비판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이 사람들이 이게 십상시, 십상시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십상시가 나라를 무너뜨린, 네. 우한을 무너뜨린 환관열병입니다. 아. 우한서에는 십이상시라고 하고, 네. 이 삼국지연이 네. 나관중 여선 삼국지연이 제일 앞부분에 있는 십상시라고 나오죠. 네. 근데 아마 십상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장 유명한 것이 장량,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막 권력을 발동을 하고 임금에게 심지어 자기 애첩까지 갖다 막 바치고 네. 사진이 딸부터 먼저 바쳤지만 그게 곽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상시라면 유명한 사람이 장량, 조충, 하운, 곽승 그렇죠. 뭐 이런 네.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워낙 권력을 농단하고 하니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예. 이 황건적의 난을 이제 이 십상시들이 평정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중국 무유병화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쪽에, 뭐 모래 사막에서 막 칼바람 밀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 네. 영화들이. 네. 그런데 이 십상시가 평정이 되고 나니까 이 영재가 네. 영재는 완전히 황음에 빠져서 사는 황제인데 어린 나이에 네. 황제가 된 뒤에 영재가 이 십상시를 열후에 봉합니다. 네. 후에 봉하는 거예요. 네. 후에 봉해서 영지를 주고 거기 다 예 그 작은 소왕과 같은 자리에 다 봉하는데 이 그 십상시들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하면 왕 그 황제의 직서를 조작을 합니다. 네. 조작을 해서 네. 예, 황제처럼 막 명령을 막 내려보내고 하거든요. 이러니까 그 이제 조조, 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환관들을 2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죠. 십상시를 비롯해서 환관을 무리 2천 명이나 죽이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거열형입니다. 네. 이 기록을 보면 이 말을 네. 소가 아니고 말을 붙들어 베어서 사지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환관들을 다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이제 서량에 있는 동탁이가 네. 동탁이가 영재를 다시 모시고 궁궐에 들어와서 권력을 잡죠. 네. 그래서 시작되는 게 삼국시대예요. 그렇죠. 네. 삼국시대가 열리고 후한이 망해버리는 거죠. 네. 이 나라를 망하게 한 환관들을 우리가 십상시라고 하는데 자. 사실 지금 청와대 권력을 우리가 십상시라면 네. 너무 비하하는 것 같지만은 네. 이 시스템 밖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자기들을 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박영선 그 야당 그 그때 대표가 네. 7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청와대에 있는 이재만 비서관을 비롯해서 네. 이 사람들이 청와대 서류를 한 번 따르씩 사들고 매달 한 번 의혹을 제기했죠. 매달 네. 한 번 나오더라. 네. 그랬더니 이게 허지부지 됐어요. 네. 저도 설마 그러겠느냐. 그 아마 박영선 의원이 뭔가 잘못 보시고 잘못 정보를 얻은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지금 나온 이 찌라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찌라시를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건으로 보면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예,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재만 그 이재만 비서관을 비롯해서 비서관 3명이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 이래서 총 청와대 안에는 6명, 청와대에 있는 바깥에 있는 4명 네. 그래서 10명이 모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상시예요. 그 문구를 들고 나와서 예. 바깥에 있는 중국집에서 모여 앉아서 네. 이 정윤회 씨에게 보고를 하고 네. 정윤회 씨의 지시를 받아서 야 내가 비서실장 곧 쫓아낼 테니까 네. 그걸 언론에 흘려라 네. 이렇게 중병설로 흘려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이번 문건의 내용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정말이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민주정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거기서 언급되는 그 십상시의 면면은 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십상시라고 지목되는 사람들. 네. 예. 아마 이제 대선 때부터 십상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예, 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움직이는 10명의 최측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십상시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네. 그 대선이 가까워지고 또 일부 인사들의 역할이 바뀌면서 몇 명은 다소 조금 변했습니다. 아, 사람들이요. 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네. 함께 있었던 세 사람입니다. 네. 바로 이재만 총무 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 네.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 네. 예, 이 세 명이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세 명은 또 흥미로운 게 바로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추천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 세 명은 저희들이 실명을 밝혔지만 나머지 또 세 명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고 네. 이제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명은 외부에 있고 뭐 또 명단이라 맞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미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조인근 씨, 김충환 씨 이런 그 예. 비서관을 비롯해서 이름들이 네. 자꾸 나오는데 제가 참 한심스러운 게 제가 네. 오늘 저기 출연자 대기실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한심스러운 게 내가 네. 왜 이런 이름들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지 어? 내가 왜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이러면서 이런 이름들을 네. 방송을 위해서 왜 외워야 되는지 이런 분들이 과연 공인인지 네.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묵묵해진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 문건 어쨌든 문건을 만들 때에 공직형 비서관 네. 조응천 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네. 조응천 비서관은 그런데 이제 한 3월, 4월경에 물러났죠. 예. 그런데 그 시점이 바로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 뒤쯤에 물러났다. 아, 그래서 뭐 더 석연치 않다. 뭐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제 의혹이 좀 증폭되고요. 네. 정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권력 암투 과정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물러난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네. 조응천 비서관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조응천 전 비서관은 검사 출신인데요. 네. 사법시험 28회인데 그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도 지냈고 네. 또 그 국가정보원장의 그 정책 보좌관도 지냈습니다.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응천 비서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입 빠른 소리를 잘한다. 강직하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동기들이 일선 검사장으로 나가 있는데요. 그 동기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의협심이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정윤회 씨 같은 비선 라인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판단이 좀 작용한 것 아니냐. 물론 이 과정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의 어떤 성향상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또 조응천 전 비서관이 더 화제를 모으는 것은 바로 조응천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와 매우 가깝다. 네, 이런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또 어떻게 또 인연을 맺은 거. 그것 네. 때문에 사실은 혹시 이런 어떤 그 파동의 뒤에 박지만 씨와 뭐 정윤혜 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네. 더 관심을 받죠. 네. 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좀 재미있는 인연입니다. 네. 1994년에 이제 수원지검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부장검사로 마약류 사범 단속을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박지만 씨가 필로폰 혐의로 네. 두 번째 수사를 받았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범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 다시 한번 교화형 그러니까 그 좀 격리해서 네네. 예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리면서 네. 박지만 씨가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네. 참 훌륭한 검사다 네 이런 평가를 얻었고요. 바로 이 박지만 씨의 관계 때문에 네.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에 발탁이 됐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법조계에 많습니다. 물론 뭐 이제 조응천 비서관이 박지만 씨와 무슨 깊은 연관을 가지고 뭐 이런 뭐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뭐 확인할 수가 없는 네. 거고요. 네. 그래도 또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네.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이 박지만을 기소유예를 하고 네. 예, 치료 조치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한 그 덕분으로 가까워졌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추천으로 청와대에 그 홍경식 민정수석 밑에 네. 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그렇게 비서관으로 발탁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부장검사 출신이 네. 그 비서관으로 간다고 해서 발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워낙 우리나라 청와대가 권력의 신부로 되어 있으니까 네. 청와대 안에 비서관이 됐다면 대단한 추세로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변에서 그 하기 좋은 말로 네. 저 사람은 뒤가 누구고 저 사람은 뒤가 누구고 할 때 이 네. 조응천 그 비서관은 이 박지만 사람 이렇게 네. 불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그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그 축출 업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박지만과 정윤의 두 사람에 대해서 권력 암투설이 가끔 흘러나왔거든요. 모 주간지가 이걸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박지만 씨가 미행을 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해서 정윤희 씨가 고소를 했어요. 그렇죠. 기자들을 고소를 하고 또 손해배상을 2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네. 이러는데 그 뒤로도 꾸준히 이 박지만 쪽 세력, 그 동생의 세력과 네. 그리고 정윤회의 세력, 네. 그 보좌관 쪽의 세력, 네. 이 그 암투를 벌리고 있다. 네. 이런 이제 의심이 네. 국민들 눈에 계속 증폭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그 쉽게 칼로 정말 양단하듯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뭔가 하면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과연 청와대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대변인을 시켜서 뭐 춘추관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네. 내가 정윤회로부터 예컨대 정책에 따른 어떤 각가다 의견을 듣는 정도지 네. 그분이 국정에 관여하는 바는 없다 네. 이렇게 어느 선을 그어준다라든지 그리고 총무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의 역할을 하지 총무비서관이 월권을 해서 정책에 관여한다거나 인사에 관여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지금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파문을 수습하는 것이지 이걸 또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 세월호 침몰했을 때 7시간 동안 뭐 했나 했을 때 대통령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침묵으로 계속 일관한다면 스스로 레임덕을 앞당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 뭐 소통이라는 네. 것이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기자들 앞에 기자회견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파문을 잠재우는 것이 옳은 것이지 청와대가 오늘 민경욱 대변인의 그 발언처럼 오늘 안으로 고소장을 내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것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야당은 뭐 일단 국회 운영위에서 다 이제 다 나와라, 다 네. 나와서 한번 불러보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박지원 의원 뭐 지금 뭐 또 공교롭게 또 박지원이 소송에 또 이렇게 했는데 만만해. 네. 박지원 의원은 만만해라는 말을 한 바람에 네. 고발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다음에 그 박지원 의원을 우연히 만났는데 네.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기소 통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문건의 내용, 네. 뭐 내용은 같지 않아도 그렇게 회동이 있다는 것, 네. 10명의 회동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만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은 국정조사 뭐 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모든 실체를 밝히자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여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마땅한 고리가 없었는데요. 네. 바로 이 비선 의혹이 청와대 문건으로 확인이 됐다는 점 때문에 야당에서는 바짝 조이고 있고요. 네. 또 금방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만만회라는 비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가 됐는데 네. 예, 그동안에는 과연 박지원 의원이 이 비선 라인을 입증해서 네. 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건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묘한 상황이 또 돼버렸네. 자,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건 조 차장, 그 내용 자체가 김기춘 실장 사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배우가 바로 이쪽 3인방과 뭐 정윤의 씨다. 이렇게 문건을 만들어서 바로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아쉽다는 게 바로 그 점인데요. 분명히 민경욱 대변인은 보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용이 맞다. 네. 그리고 보고를 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체계상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만든 문건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거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이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네. 네. 그것도 한 가지 청와대가 반드시 밝혀야만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거고요. 네. 과연 이 문건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을까? 네. 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일 수도 있고, 물론 이건 순전히 가정입니다. 또는 지금은 청와대 밖에 인사가 된 뭐 조응천 전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로 돌아간 한 경정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론이고요. 그렇죠. 그 유출과 예. 관련을 떠나서 청와대가 이 보고서를 보고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 네. 부분이 밝혀져야 그나마 그렇죠. 의혹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 네.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이런 것 같아요. 에, 청와대는 이 문건이 네. 이 찌라시에 떠도는 내용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아마 이런 취지의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A 경정은 왜 1월 달에 느닷없이 원대 복귀를 시키고 네. 뭐 4월 달에 왜 그 조 공직기관 비서관은 왜 또 사표를 받았느냐. 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오비이라기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권력 다툼에서 이 문고리 3인방이 네. 이긴 것 아니겠느냐. 아.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 뒤를 캐서 네. 그런 불순한 문건을 만든 사람들을 그냥 놓아둘 수 없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만둔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 9월경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네. 뭐 그만둔다, 중병설이다, 암에 걸렸다 이런 또, 말까지 네. 광범위하게 퍼졌거든요. 그리고 네, 예, 또 더 나서 예. 대통령 눈밖에 나갔다. 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아드님이 네. 아드님이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더더욱 아마 곧 그만둘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문건을 보면 그러한 일 그냥 말들이 전부 다 이 문고리 3인방들이 정윤회 씨의 지시를 받고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더더욱 이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가 국민들이 질문해 국민들이 의심해 답변을 해주는 것이 나는 바로 이 파문을 가라앉히는 측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참 궁금한 게 김기춘 실장이 그러니까 저 세 명이 지금 나를 지금 몰아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쪽을 쳤을까?
이런 의문도 좀 제기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진실이 뭔지는 뭐 알 수 예, 없겠습니다. 진실은 알 수가 뭐 없습니다만 받았는지. 청와대가 해당 언론사를 고소한다. 네. 법적 대응하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정말 강력하게 대응할지 저는 그것도 궁금한 점입니다. 아, 청와대가 좀 법적 조치를 강하게 뭐 네. 하겠다. 오늘 중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안으로 고소장 내겠다 그랬죠. 네, 근데 과거에 네. 이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그 보도가 나왔을 때 네. 청와대가 발끈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네. 형사 고소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네. 청와대는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지 그 뭐 이런 이구를 하는 아 일구 이언을 하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네. 예, 문건에 대해서 문건의 내용을 가지고 썼거든요. 네. 해당 언론이 네. 그렇다면은 이 그러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썼느냐라고 했을 때 청와대 문건 그대로지 않느냐 이러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그 검찰에 넘길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말 이 비선 라인의 의혹 자체라는 별개의 건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청와대가 이 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문건이 사실 여부를 부인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문건은 완벽한 청와대 문건 형태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지 못했고 그 문건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청와대 문건이 맞다면 네. 세계일보를 과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문건 자체는 팩트거든요. 그리고 문건에 문건을 인용해서 권력의 신부에서 나온 문건에 있는 내용을 보도를 한 것인데 네.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최초의 그 저 정윤회 보고서 작성한 경찰. 네. 그 경찰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그 지금 일선서의 정보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작년에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갔는데, 네. 예, 초창기 청와대로 가는 이 경찰 공무원들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갑니다. 네. 네. 주위의 평가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네.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와대에 갔기 때문에 네. 나올 때는 한 단계 승진을 해서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어떤 관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승진 욕심도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그런데 올 1월에 갑자기 정기 인사가 아닌데 돌려보냈다. 네. 네. 그리고 하필이면 이 문건을 제출한 직후였다. 네. 그리고 승진도 못했다. 이런 네. 점 때문에 또 흥미롭고요. 정말 아. 오비락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뭐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는데, 아, 뭐, 저는 국가공무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일체 뭐 전화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아까 그 김기춘 실장 아주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이 김기춘 실장이 그 이제 허태열 비서실장 다음으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허태열 실장이 이 문민정부에서도 참 그런 전례가 없는데 6개월 네. 만에 하차를 했거든요. 네. 그 대통령 눈밖에 왜 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의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네.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물러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아마 부인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들어가면서 역시 아버지 때부터 계속 네. 그 모신 분이니까 네. 그만큼 통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제일 처음에서 언론에서는 이 권력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과의 어떤 갈등 네. 전혀 생각지도 않았죠. 예, 전부 다 뜻이 잘 통하는 사람으로 봤는데 네. 결국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조금씩 나온 얘기는 김기춘 실장이 외롭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문고리 3인방과 거리가 멀어졌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대통령 7시간에 대해서 야당이 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모른다. 대통령이 경례에 있으면 예, 출근한 네. 것이고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모르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아, 네.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말 대통령과 거리가 좀 멀어진 것이 아니냐 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통령과 정말 가까운 밀접한 네. 언제든지 문을 열 수가 있는 비서실장이라면 네. 나는 모른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느냐 네. 최소한 다른 변명을 했겠지. 그럼 변명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나온 문건을 보니까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과 거기가 아무래도 한참 멀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고리 3인방 이러지 이 문고리란 게 대단한 겁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언제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언제나 얼굴을 볼 수 있는 3인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력은 바로 그게 바로 비속실에 있는 비서관들이거든요.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 총무비서관, 네. 대통령이 아침부터 밤에 주무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비서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장 밀접하죠. 이 사람들과 비서실장과의 사이에 네. 권력의 어떤 암투가 있었다면, 네. 그 암투라고 표현이 뭐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있었다면, 이거 뭐 엄청난 문제죠. 무엇보다도 이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나 인사 문제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문고리 사면방에 관여를 했다면, 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정윤회 씨가 그걸 가세를 한 게 사실이라면, 네. 이 정부는 시스템과는 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정부입니다. 네. 이건 정말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뭐 계속 우리 조 차장도 그렇고 전원책 변호사도 일단 가정법을 썼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라면 예. 저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지만 뭐 이게 사실이다 전제를 하고 다룬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진실이 지금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든 아니면 국정조사 통하든 확실하게 좀 정리가 돼야겠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빨리 기자회견이나 자청하는 게 난 옳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희가 이미 자살했다는 소식 과연 사실일까요? 김경희 자살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짚어보고요. 통진당의 비밀문건과 북한 주체사상의 연관성도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문광 NKG식년대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대표님. 네. 어제 사실은 어제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예. 그 김경희 자살, 음독 자살설을 이제 최초로 네. 제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일단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2일 전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 네. 원래 북한 정부 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전했는데요. 네. 사실 이 정보는 이달 11월 초에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원래 중대 사안이라 네. 북한 정권의 특히 김정은의 그 도덕적인 그 타락을 총칭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으니 좀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네. 크로스 체킹 통해서 확인한 자료인데 이번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김경희 음독 자살 사건에서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네. 네. 첫째는 이제 김경희가 왜 죽었냐라고 네. 하는 그 사인에 대한 것이고 어떻게 네. 죽었느냐 방법이고요. 네. 일시가 문제이고 네. 이에 대한 김정은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그 네. 자살 사건 어떻게 처리한지 네 가지인데요. 네. 알려드린 것처럼 일단 김정은은 김정은이 작년 장정택을 이제 처형하고 나서 네. 그때 사실상은 김경희하고 남편의 어떤 그 저지른 죄에 대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처벌해야 되겠다 약간은 그 이렇게 어떤 상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써가지고 왔으니까 김경희도 차마 뭐라고 반론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처벌해야지 하는데 이렇게 자기 남편을 죽일 줄은 몰랐고. 아. 죽인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기관총을 쏴서 죽일 줄은 더더욱이 몰랐고. 그런 네. 여자는 완전히 이게. 정말 이게 그 뭐 천지가 그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통절한 그 상실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느꼈다고. 약간 사이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 있었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부부는 정말 오랜 동안 네. 같이 살아온 그 정 때문에 네. 윤종, 고은종 다 합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것은 그런 꼴을 못 봅니다. 네. 일단 어떻든지 그렇게 이제 죽였으니 네. 그걸 지금 마주한 김경희로서 너무 이 기상천외한 일이란 말이죠. 그건 오빠의 뜻하고도 다르다. 네. 왜? 오빠가 8명의 그 정말 허위 그 8인방이라고 할 정도로 그 세워서 잘 받들어서 김정은을 잘 가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다 쳐 죽이고 한 명만 오적 조원차 남았으니까 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가문의 근친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것은 이건 동서고금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 안타까우며 졸귀하면서 네. 그 뭔가 이 유언서를 쓴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예. 그런 내용의 유언장을 썼죠. 남겼다. 예, 쓰고 그걸 저주의 유언장이라고 표현하셨던데.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날에 또 다른 이야기들 진행되니까 여기만 먼저 네, 하겠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17날이냐에 대해서 네. 이 전언에 의하면 네. 17날에 글쎄 그 이 김정일 추모 2주기 행사에 아이 김경희 보고 참가하라 하니 네. 바꿔놓고 생각해서 김경희가 자기 남편을 그 반당 반혁명자로 죽인 걸 온 세계가 다 봤는데 네. 자기가 나서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조카하고 같이 손 맞들고 자기 남편을 쳐 죽인 그런 치안으로 네. 그런 악녀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 나서겠다 했는데 계속 호위대에 데리고 보내서 모셔오라 모셔라 하니까 이거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제 살 생각도 없고 해서 음덕사살인 겁니다. 아. 그런 소식이 이번에 이제 확인된 거죠. 아. 우리 김 대표님도 비슷한 소식을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 김경희가 죽었다 살았다 할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정서상 네. 연좌제가 있는 북한 아닙니까? 네. 아무리 김경희가 백도 혈통이라고 해도 네. 장성태희가 처형당해서 죽는데 김경희가 사시나 마시나 하는 존재가 돼버렸죠. 네. 북한 주민들은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독약 먹으셔 죽었다. 네. 북한 사람들은 그 사약이라는 걸 모르니까 독약 먹여서 김정은이 죽였다. 뭐 이런 말도 있었죠. 아, 죽였다. 예, 예, 네. 죽였더라 이런 말도 있었는데 네. 그 후에 또 이제 그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에서 외국에서 치료받는다. 뭐 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저희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김경희를 죽였더라. 네. 아니 김경희가 김정은의 그 악행을 못 이겨서 네. 자살했더라. 이런 말이 북한에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사실 살펴봤더니 네. 별로 크게 개치는 않는 분위기. 아, 네. 그랬거나 어쨌거나. 네. 아. 이미 북한 주민들이 마음속에서 경위는 죽었죠. 아.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왜 김정은 추모식 때 김정은 상태가 되게 안 좋게 사진이 나왔잖아요. 네. 얼굴 퉁퉁 붓고 네. 머리 또 이렇게 저 삐쭉 삐어도 나보고 그렇죠. 머리칼도. 네. 예. 그게예요. 그게 그 사건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이 좀 돼 있을까요? 네. 지금 저 모습입니다. 지금 저 모습. 예. 뭔가 인상 확 쓰고 있고. 저런 모습을 저희가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네. 저희가 보는 사람들도 왜 저러느냐. 네.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뭐 신경에 굉장한 혼란과. 그 지금 혼수 상태 빠지기 직전에 그런 아주 아수라장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행사가 한 시간 동안 그 지체돼가지고 진행됐습니다. 네. 원래 진행됐던 시점보다 한 시간 늦게 진행됐죠. 왜냐하면 네. 그 시간에 갑자기 김경희 죽었다고 하니까. 아 지금 나온 사진 보면 예. 새벽 0시에는 뭐 뒷짐 주고 좀 그렇죠. 웃으면서 가는데. 예. 근데 좀 웃는 모습도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왜 저. 그 추모하는 날인데 아침에 0시에 11시에는 또 예, 저렇게 금상기념도 갔다가 아침 기념궁 점이야 그 추모 모임을 한다 해가 추모대를 한다 한데 그 한 시간 전에 죽었으니 네. 병원에 이제 그 급파돼 가지고 네. 김정희 가서 시신을 확인하고 네. 그 자리에서 뭐 축군들이 주는 유언장이라고 보니 그 유언장에는 그 김정은에 대해서 네. 정말 그 이 고모가 베라벨 이야기를 다인 것 같아요. 뭐 생을 끊는 사람이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언장에 예 그걸 보고 네. 완전히 뭐 주변 사람들하고 막 객기를 부리고 굉장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뭐 그 몰골을 가지고는 추모대를 못 하니까나. 네. 예. 그래서 이제 행사까지도 네. 그 국가적 행사도 한 시간이 지체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유언장 내용이야 뭐 이제 돌아가는 소문들만 있겠죠. 네. 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담겨 있다더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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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가 한 번은 영상에서 또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나온 적이 없고 지금까지 예. 기록 영화에는 등장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빠졌다가 예. 또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그런 거를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북한 주민, 북한 상황이 그 소위 반역자 혹은 당에 폐를 끼친 사람에서 사라져버리면 영혼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나올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경우에는 네,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김정은이, 북한 그 통치자들이, 당국자들이 김경희 처리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중대,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중대 사안인데, 네. 소위 최고 통치자의 지시가 없이 다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과 같은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경위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을 거다. 네. 만약 죽었다면 네. 어느 시점에 저걸 발표하겠는지도 끔찍한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김경희 문제는 김정은에게뿐만 아니라 네.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광백 대표님. 네네.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 예. 어제 그 저 하태경 의원이 네. 이 공개한 그 통진당 비밀 문건 그거 할 때 옆에 같이 계셨었죠? 네,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네. 이제 이 자료인데요. 네. 이 자료 내용을 좀 분석해 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아, 네. 기자 현장에 가서 네. 이 내용이 뭐고 네. 그다음에 과거 저희들이 지하 혁명 조직 운동 할 때 배웠던 교육 자료와 대조해 주는 그런 작업을 아, 했습니다. 자료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어줘 보시죠. 예. 요런 아, 자료인데요. 네, 네, 네.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과거 저희들이 배웠던 네.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네. 남조선을 미제로부터 해방하고 네. 결국 북한식으로 통일한다는 네. 이른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과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아. 그래서 거의 너무 유사해서 저는 좀 약간 놀랬습니다. 실은 뭐 저희가 저 그런 내용들 뭐 사람이 중심이 되고 뭐 이런 네네. 게 주체 사상 네네.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대학가에 쭉 네네. 퍼진 내용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내용, 그 철학이 지금까지도 어떤 교범으로 네네. 좀 활용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요, 네. 이거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주체 사상 총서 1권 철학자 원리입니다. 아유, 아주 그냥 빨간 글씨, 파란 글씨 제가 넣어서 아주 엄청 열심히 읽었네요.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네. 생각이 북한의 실상을 보고 바뀌지 않는다면 이렇게 네.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했으니 아. 그게 20살 때 배운 거여서 네. 안 없어지는가 봅니다. 네. 제가 놀라운 건 21세기에도 여전히 20년 전에 이걸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저도 사실 약간 놀랐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그게 통진당 그 내부 문건이다. 내부 네네. 교육자료 문건이다라는 거를 지금 통진당 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그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제가 볼 때에는 통진당에서 이것을 공식 교육자료로 채택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네. 주체사상 교육교재인데 이걸 어떻게 공식 자료로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만 통진당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혁명조직들, 이른바 이석기 아로라든가 네. 또 혁명조직이 거느리고 있는 외곽조직들이 있습니다. 보통 활동가 조직. 그렇죠. 그런 예, 예. 조직을 저희들은 활동가 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대중조직 가운데 혁명성이 강한 사람들을 모아놨다 해서 혁명적 대중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른바 그게 RMO. 그렇죠. 이제 RMO 성원들의 교육자료인 것이죠. 아.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석기 RO 그룹이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네. 그 여타 그 밑에 있는 RMO 그룹, 그러니까 다양한 외곽조직 성원들도 여전히 RO와 똑같은 교육 내용을 교육받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네.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역이 다릅니다. RO는 지금 수도권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조직인데 네. 이 자료는 현재 영남 지역 부산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아. 그러니까 통진당이 이석기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네. 경기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영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학습을 여전히 하고 있는 세력이 통진당 내에서 네.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RO가 있고 그게 이제 어제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150, 100 내지 150명 정도로 네, 지난번 수사에서 한 150여 명으로 그렇게 네. 추정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넓혀진 활동가 네네. 조직이 있는데 그게 RMO고 그렇죠. 활동가 조직이라고 보통 부르죠. 매스 영어로 네. 하면 그런 거죠? 대중이죠. 대중, 매스. 매스가 예, 이제 중간에 들어간 예, 거죠. 예, 예. 아, 어제 그 좀 보도 보셨습니까? 예, 그 저희가 남쪽에 와가지고 네. 한 10년이 흘렀는데도 지났는데도 네. 아직 용어들을 네. 북한 용어를 그냥 개박 그 혼용해 쓴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뭐 대학원에 다닐 때 네. 과제를 우리 교수님한테 바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교수님 과제를 바쳤다. 바쳤다. 네. 그러니 네. 금방 알아채요. 네. 남아에서 안 쓰는 용어인데 네. 자 이번에 나온 그 저 학습 자료를 쭉 보니까 네. 이게 저는 전혀 이게 낯설지를 않아요. 북한 용어들이 전부 다 도배돼 있어가지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북한 책이 내려와서 네. 남쪽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남쪽 RMO와 같은 그런 어떤 뭐 그 추종자들이 그걸 보는 거니까 네. 전혀 그 낯설지도 않고요. 네. 그 내용들 보면 아까 그 줄을 착착 그으면서 했지만 저는 원문을 통째로 외우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 머리 안에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 볼 때 완전히 북한 책이라고 해도 틀림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왜서 남한의 뭐 RMO가 됐든 RO가 됐든
북한이 실패한 그 시스템에 어떤 주장하는 이 네. 이론과 이론과 강령들을 갖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그것은 저는 뭐 어떤 정의를 찾으려는 네.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정의로운 투쟁 이것보다는 네. 여기에는 정말 상당히 어떤 정치적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그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규율과 네. 강제 이런 것들이 하면 혁명 그랬던 조직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행태가 아니냐 쇠뇌 행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빡 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네. 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변혁운동을 통해서 타도해야 될 대상을 서술해 놓은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이네 사장. 그렇죠. 한국 사회 변혁운동의 대상 물론 같은 첫 번째 거. 대상은 미제국주의입니다만 네. 여기 밑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네. 자주적 그러니까 특히 새누리당과 같은 반동적 정치 집단은 새누리당과 같은 반동적 최근이네요, 최근. 혁명의 전치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네. 첫 번째 이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진보적 민주주의라면 네. 새누리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정치적 경쟁자라고 보는 게 상식이죠.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나 그들의 민주주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타도 대상이라고 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입니다. 이게 네. 2012년에 새누리당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 자료는 최소한 2012년 이후 자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직이 옛날 한 뭐 그러니까. 5년, 10년 전에 있을 네, 수 있을지 네. 모르지만 민노당 시절에는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네. 최근에는 없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네. 2012년 이후면 통진당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네. 그 부정 경선 사태 이후에 통진당 문제가 매우 시끄러웠던 네. 특히 종북 논란이 시끄러웠던 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자료를 공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그 작성된 혹은 교육 자료로 활용된 그 근거들이 좀 그 책에도 나와 있다. 네, 예, 그렇군요. 저게 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어떤 네. 또 영향을 줄지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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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관의 시사명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